시스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해요.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.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. 해당 영상은 아직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.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내려오면 좋아요 있어요. 한 번씩만 눌러봐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매주 수요일에 있었던 제 정기 라이브 영상의 일부분의 어떤 한 에피소드를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우스갯소리로 끼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던데 루다님이 보시기에 요즘에 끼 있는 사람들이 데뷔를 잘 안 한다고 보시나요?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해요.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본 영상 이제 춘자씨 영상을 봤잖아요. 남자는 가로 여자는 세로 이걸 봤단 말이야. 근데 춘자씨 같은 경우가 데뷔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나이트 DJ 출신인 걸로 알아요.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연습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.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따가지고 데려와서 그대로 꺼낸 느낌인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옛날 가수들 중에 DJ 출신이 진짜 많아요. 뭐 REF도 DJ 출신이었다라고도 알고 있고 DJ 디오씨도 마찬가지고 막 나이트 DJ 출신이신 분들이 진짜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끼가 있는 사람들,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뷔를 합니다. 룰라도? 룰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체리나 씨는 16살 때부터 문나이트,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죠.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게 불법인 거죠. 그래서 클럽에 드나들 수 있는 게 불법인 나인데도 체리나 씨 같은 경우는 16살 때부터 뭐 문나이트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실력이 그만큼 출중했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데뷔를 했다 그러든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트레이닝이 따로 필요치 않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끼가 있는 사람들이 데뷔를 해요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래를 잘하고요. 이게 제일 재밌어요. 대부분 다 춤을 잘 춥니다. 어디 한 그러니까 댄스 그룹 그러니까 완전 초 댄스 그룹이 아님에도 심지어 그 중에서도 매보인 사람도 춤을 잘 춰요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리듬이 있어요.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룰라의 김지연 씨 같은 경우가 그 무대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리듬을 막 탄단 말이야. 근데 이분도 춤을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시기상 뭐 같이 연습하고 보고 하고 한 건 있었겠지만 근데 룰라의 매보 김지연 씨마저도 리듬감이 진짜 뒤집니다. 구준엽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준엽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준엽씨 같은 경우도 원래 현진영 댄서로 시작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춤을 잘 췄던 사람이야. 구준엽 강원래는 원래 춤을 잘 췄던 사람이야.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더 춤을 잘 췄던 게 누구냐 현진영이었거든. 근데 현진영이 가수 데뷔를 하는데 자기 뒤에 삼각편대로 두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오겠어. 자기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저는 현진영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현진영이 춤을 제일 잘 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정말로 현진영 형님이 그렇게 춤을 잘 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
그런 현진영이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을 누굴 데리고 오겠냐고.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다른 사람들 데려오는 거야. 그게 구준엽 강원래였던 거지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야한 여자 뭐 슬픈 마네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둘 다는 아닐 수도 있어. 둘 중에 한 곡만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. 그리고 나서 구준엽 강원래가 군대를 가는 시즌에 후속차로 누굴 데려왔냐. 그 뒤에 데려온 게 듀스입니다. 이연도 김성재를 데려와서 뒤에 또 세워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1, 2등 하는 댄서들이 가수가 되는 거야. 자꾸 춤을 다 잘 춥니다. 심지어 컨츄리 곡고마저도 춤을 잘 춰요. 그러니까 탁재훈 그냥 이렇게 가볍게 리듬 타고 하는 것만 봐도 춤을 너무 잘 춥니다. 임창정도 춤을 잘 추고 옛날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. 약간 뭔 느낌인지 좀 아시죠? 약간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. 뭐 제키도 뭐 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었으니까. 근데 춤 못 추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니까. 진짜로 락커 출신 서태지가 대단하기는 해요. 왜냐면 그잖아, 우리나라에서 1, 2등 하는 댄서야. 양현석하고 이준호를 옆에 놔뒀는데 춤으로 발목은 안 잡았다니까. 서태지가 제일 잘했다거나 막 춤추는데 서태지만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, 그 양현석이랑 춤을 추는데 그걸 안 밀리고 양옆에 놓고 지가 가운데서 춤을 출 수 있다니까. 서태지는 그 노력이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노래도 다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그룹에 5명 있으면 5명 중에 4명 혹은 5명이 노래를 거의 다 잘하는 편이지만, 옛날에는 5명짜리 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 2명만 잘해. 근데 그 2명이 실은 요즘 나머지 애들을 다 쌈싸먹을 정도로 잘하니까. 예를 들면 H.O.T. 이렇게 되는 거죠. H.O.T.에서 솔직히 노래 들을 만한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강타밖에 없어요. 솔직히 말하라면. 문희준도 약간 그 바이브레이션 좀 억지로 좀 많이 넣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. 그 H.O.T. 한참 시절에는. 근데 강타 하나가 다른 그룹을 싹 다 싸먹어버리는 게 있는 거죠.
그러니까 바다가 쌈 싸먹고 옥주현이 쌈 싸먹은 이런 거야. 그러니까 핑클에서 이진이 노래를 못하고 성유리가 노래를 못하지만 옥주현 하나가 지금 있는 어떤 그런 그룹들 나머지를 싹 다 쌈 싸먹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야. 바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춤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가장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저는 유승준이라고 보는 편이기는 하고, 솔직히 말을 해서 유승준이 실은 가위 때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무슨 이런 동작이 있어요. 체킹하는 이 동작이 있는데 댄서들보다 그걸 잘해버려요. 그래서 조금 민망하더라고 그건 진짜. 그건 있어요. 1세대 가수, 댄스 가수들 기본기와 그 세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그게 보인다고. 그러니까 그 말은 맞고. 그러니까 강타 하나가 나머지를, 그러니까 보컬만 이야기를 해도 강타 하나가 나머지를 다 쌈싸먹은 거죠. 솔직하게 말을 해서. 그죠? 제키는 비주얼로 박살이 낸 건 사실이고. 그러니까 DSP가 비주얼이 뒤지긴 했었어요. 제키가 솔직히 말하면 강성훈 보컬이, 강성훈 씨가 지금 뭐 말이 많지만 강성훈 보컬이 뭔가 그런 기교가 되게 좋았다거나, 강성훈 씨는 애당초 어느 정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었어요. 근데 강타도 물론 그랬지만 강타는 유영진의 어떤 그런 서포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진 거지만, 강성훈은 보컬의 어떤 그런 실력이 증가하진 않았어요. 그대로였어요 거의. 근데 처음부터 좀 난놈으로 좀 잘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약간 그 쌈마이 감성이 좀 있었죠. 약간 근데 DSP는 얼굴로 싹 다 밀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. 클릭비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었던 에반이라든지 오종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비주얼이 말도 안 돼요. 솔직히 말해서 HOT도 그 비주얼에는 안 되고. 사실은 이제 이 왜 요즘 가수들이 끼가 더 없는가라는 이야기는 약간 이런 데서 오는 거죠. 옛날 가수들은 나이트에서 놀던 사람들을 가수로 데리고 와요. 그러니까 애당초 춤을 출 줄 알고 좀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.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, 이건 확실해요. 옛날 가수랑 지금 가수랑 누가 더 예쁘냐를 물어보면 요즘 가수들이 더 예뻐요. 누가 더 상품성이 있냐라고 하면 요즘 가수들이 상품성이 더 있죠. 옛날 가수들 치고 물론 예쁜 사람들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비주얼의 그 평균값은 요즘 가수들이 더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. 요즘이 더 예뻐요 솔직히. 저는 그 생각은 해요. 구멍이 없죠 요즘 친구들은 얼굴에. 근데 옛날엔 구멍이 있었거든. 솔직히 말하면 옛날 그룹들에는 얼굴 구멍이 있긴 있었어요. 왜냐면 어느 정도 좀 놀 줄 알고 어느 정도 되는 애들 중에 이걸 다 맞춰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. 남돌은 예전 외모가 나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 생각도 해요. 뭐 물론 뭐 다는 아닙니다만 라이즈라든지 이런 팀들 보면 잘생겼잖아요. 못난 친구들이 없어요. 라이즈 같은 경우도 뭐야 뭐 NCT 같은 경우도 못난 친구들도 없고.
쿠비는 너무 사기긴 하고. 아, 근데 나도 이건 인정은 해. 옛날 가수들이 더 잘생긴 건 맞아. 남자 가수는. 솔직히 말을 하면. 와, 베이비복스는 미모, 베이비복스 뒤졌어요. 여러분, 베이비복스가 진짜 비운의 그룹이어서 그렇지. 베이비복스가, 저는 베이비복스의 Y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. 그, 이렇게 치마 끝에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Y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했었는데, 베이비복스 미모가 진짜 말도 안 되긴 했어요. 실은 저는 이제는 여러분, 제가 옛날 거에 갇혀가지고 뭐 옛날 컨텐츠만 만들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,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살게 되잖아요. 이제 이게 돈을 버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 계속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, 이 상황 속에서도 느끼는 게, 내가 옛날 추억이 있으니까 옛날 뽕이 아니라 이거를 냉정하게 비교를 해놓고 분석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 친구들은 끼가 너무 없고 옛날 사람들은 끼가 너무 넘칩니다. 할 말이 없어요.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면 칭찬밖에 안 나오는 게, 물론 이제 옛날엔 그게 있어요. 자, 옛날 가수들은 라이브로 못했습니다. 이게 뭔 소리냐? 이게 뭔 소리냐? 어? 뭔 소리야? 아니지 않아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옛날에는요, 립싱크를 기반으로 안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무를 그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. 위아드 퓨처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춤추면서 라이브하는 영상이 있나요? 없어요. 서서 해요, 그냥. 그러니까 나머지가 뒤에서 약간씩 춤추고 그냥 서서 노래를 합니다. 유승준도 라이브가 안 돼요. 네, 라이브가 안 돼요. 그토록 원했었지, 너의 모든 흔적이 없어지기. 내 손을 잡아봐, 어디든 함께 갈 테니.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서서 할 수는 있는데, 지금 가수들처럼 춤추면서 라이브가 안 된다고. 음방 자체가 립싱크하기, 에, 그게 기본이던 시절이 있었죠. 룰라 세대라든지 이럴 때는. 그래서 그런 지점들 때문에 라이브는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위아드 퓨처를 라이브로 하면서 진행을 했나? 아니에요. SES도 뭐 I'm Your Girl을 라이브를 지금 가수들처럼 안무를 하는 그 형태 속에서, 그러니까 뭔가 이런 완벽하게 그 안무를 다 소화해내는 선에서 라이브를 진행했는가?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보아도 아이디 피스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그 안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춤 위주로만 안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. 소리호선님 이야기가 재밌는 말도 많아. 끼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으로 간다라는 게. 맞아. 옛날에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없었잖아. 뭐 BJ라든지 혹은 뭐 쇼폼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다 가수 말고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, 지금은 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인기는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점에 모이는 이유는 그냥 그겁니다. 요즘 가수들은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끼가 없고, 옛날 가수들은 날고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끼가 많고 무대가 더 재미있는 게 있다. 이게 차이점이다. 라는 겁니다. 그래도 그때 립싱크가 거의 없었어서 그랬기도 성윤 데뷔하면서 보컬을. 아니에요. 저는 솔직히 성유리의 보컬 실력에 대해서는 서브보컬은 말이 안 돼. 왜냐면 성유리는 녹음된 거를 들어도 노래를 못하거든. 만들어진 음원을 들어도 노래를 못합니다. 성유리 지실은,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뭐 얼굴만 이쁘고 뭐 노래 실력이, 그건 솔직히 성유리나 이진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. 솔직히 말을 하면.
무대 위에서 노는 끼 그런 거는 오히려 아현. 그러니까 YG 쪽이 그런 게 더 많기는 해. 솔직히 말해서 아 YG 쪽이 많지. 뭐 밥이라든지. 그러니까 옛날 아이콘이 뒤지긴 했어. 옛날 아이콘 BI 있던 시절에 BI랑 밥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은 진짜 좋았죠. 놀던 사람은 데뷔 못하질 않죠. 이거 재밌다. 이건 내가 넣어야겠다. 그 말이 맞지. 그잖아. 놀던 사람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일진설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터져서 데뷔를 못해. 그게 뭔 말인지 알겠다. 이제는 그 말도 맞지. 와 맞네. 이제 데뷔 못하겠네. 실은 체리나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클럽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제 지금이었으면 난리 났지. 막 사진 찍었는데 끝에 담배만 나와도 난리고 술병 어디 끝자락만 나와도 난리인데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왜 요즘 가수들이 옛날 가수들에 비해서 끼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, 여러분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 재미있는 댓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. 왜 요즘 가수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,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풀버전은 멤버십에 있습니다. 그럼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.